하늘과 같은 물고기의 형태를 만들어 핀들로 먼저 경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프틸로 가로세로 20을 입력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이때 겹쳐지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 칼라는 투명으로 하고 프로 칼라는 임의색상을 지정합니다. 상단 지느러미 위치를 지정한 후에 펜틀을 사용하여 물고기의 위쪽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대투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린 후에 뒤집어서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배치한 후에 상단 N에 하단 고정점을 클릭하여 딜리트를 누르고 오픈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120%의 유니폼 수치를 입력하고 하트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모양에 맞게 하단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선택도구로 셀렉션 툴로 지느러미 형태의 두 개의 폭스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 80%로 축소된 형태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조절점의 외곽에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지느러미 형태에 맞게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축소된 지느러미 형태와 물고기 형태의 위쪽을 선택하고 대칭카피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한 후에 오픈 텍스트의 하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축은 허리젠탈을 지정한 후에 하트를 눌러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고기의 몸통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의 텍스트 두 개를 선택하고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하여 하나의 형태로 합칩니다. 물고기 형태 모두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선이상 디바이드 후에는 원 칼라와 선 칼라를 임의로 지정을 해주면 추후 작업이 편리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 물고기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하여 딜리트를 누르고 디자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몸통 부분은 이제 면을 분할할 텐데요. 테두리만 있는 사용을 물고기의 머리 부분에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무늬대로 펜슬로 오픈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그려 배치하면 됩니다. 디바이드를 또할 텐데요. 이때 텍스트는 디바이드될 면보다 밖으로 충분히 나가도록 그려도 무방합니다. 단, 면 칼라는 투명으로 해야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특정으로
양을 분할할 영역에 꼬리 지느러미에 해당되는 부분도 오픈된 패스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를 모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디바이드를 눌러 양을 분할을 해줍니다. 이때 불필요한 패스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해도 되고 그룹 셀렉션으로 선택해도 무관됩니다. 루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하나 걸러 하나씩 지정을 한 후에 Y, Z를 설정합니다. 이제 지느러미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를 그릴 건데요. 지느러미를 먼저 힌트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원래를 해주고 아래쪽 지느러미 형태도 적당히 패스를 연결하여 그림과 같이 그리도록 합니다. 지느러미 형태는 Alt를 누르고 아래 지느러미를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하고 셀렉션 툴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한 후에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작업의 편의상 회색의 사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눈의 형태를 그려서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눈은 명 칼라 K100을 지정을 해주고 지느러미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미 분리된 부분도 각각 선택을 한 후에 명 칼라 K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 Y20을 지정하지 않은 왼쪽 부분에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Shift를 눌러 작은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을 하고 그라디언트의 왼쪽 색상은 Y100, 오른쪽 색상은 C20, N90, Y100을 적용합니다. 4개의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가 각각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입고기의 윗부분에서 꼬리 부분을 향해 드래그를 하는데 특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Shift를 눌러줍니다.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하고 왼쪽 색상은 Y100을 가운데 비어있는 곳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N80 Y100을 적용하고 마지막 그라디언트는 C20, N90, Y100을 적용합니다. 등 지느러미 부분과 꼬리 쪽에 있는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앞에 적용한 그라디언트와 동일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 그라디언트 패널의 상단 그라디언트 휠 부분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물고기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 칼라는 원을 지정하여 특성이
투명하도록 적용하면 됩니다. 네, 물방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림 왼쪽 상단에 정원은 Shift를 눌러서 그린 후에 그라디언트 색상은 왼쪽 색상은 흰색을 적용하고 오른쪽 색상은 CMY 각각 90, 30, 10을 지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레드, 옐로 둥근 형태를 적용한 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왼쪽 위로 옮기기 위해 그라디언트 2를 지정하고 센터 지점을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그래도 하여 지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원을 덧칠을 그린 후에 흰색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오퍼시티를 40%로 지정하여 조수명도를 지정합니다. 이제 원을 선택하고 렌즈로 보내기를 한 후에 케이크를 다double클릭하고 유니폼 40%를 지정한 후 카트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옮긴 후에 다음 중에 모서리를 조절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대체합니다. 손질이 다된 후에 ESC를 눌러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물고기 형태와 물방울의 형태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심볼로 등록하기 위해 심볼 패널을 클릭한 후 하단 New 심볼을 클릭하고 그래픽 타입을 지정한 후에 심볼의 이름은 PC라고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그려놓은 물고기 형태와 편의상 그림 회색 사각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같이 메쉬와 블렌드 효과를 적용한 배경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 왼쪽 상단 모서리 00의 원점을 클릭한 후에 210에 297을 입력하고 제시된 명칼라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메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메쉬 툴을 선택하고 화면 왼쪽 윗부분을 클릭하여 제시된 색상인 C, 90, M30을 적용합니다. 이제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편의상 가이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왼쪽 상단은 선두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곡선을 그린 후에 한 칼라만 흰색을 적용하고 선의 두께는 1pt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칼라는 하단에 있는 곡선은 C20, Y100 상태의 선색을 지정하고, 테두리를 지정하고, 초록의 두께는 O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블렌드의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블렌드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꾼 후에 스텝은 15를 적용하겠습니다.
배경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인물 일러스트를 만들고 브러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일러스트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될 텐데요. 브러쉬는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아티스틱 언더바 촉 차콜 펜슬을 선택합니다. 다음 브러쉬 차콜 펜을 선택합니다. 칼라는 없이 투명으로 하고요. 테두리는 회의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는 인스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얼굴 모양을 그리기 위해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도큐멘트 클릭하여 위스는 15, 하이트는 22를 입력합니다. 착선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해서 하단 교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인물 일러스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 펜슬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짧은 선들을 연결하여 인물의 모양을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드래그 하셔서 최종적인 인물의 형태를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순서대로 모양을 그려 나가고요. 그다음에 명 컬러가 적용된 부분을 보면 원피스 부분과 구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로 그려놓은 모양과 약간 어긋나도록 그림과 같은 패스를 그린 후에 지정된 면색 N20, Y9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구두 모양도 이렇게 어긋난 형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자의 형태를 그려보겠는데요. 차콜 형태가 스킨이 선택이 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얼굴이나 일러스트 일부 브러쉬가 적용된 부분을 선택한 후에 타원을 그리게 되면 브러쉬가 적용된 상태의 타원이 그려집니다. 이제 챙 부분을 먼저 그리고 상단에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채워져 있는 타원 형태를 하나 더 그려서 배치합니다.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여 배치한 후에 배치된 모양에 가깝게
도토리 밥을 바깥쪽을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세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 같은 형태만 화면에 남게 됩니다. 모자 형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한 후에 그룹에 맞게 회전을 해주고 머리 형태 위에 배치하겠습니다. 불투명도가 조절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약간 어긋나도록 극자를 해줍니다. 선 색상은 옵션을 지정한 후에 양 칼라는 70, Y, 100, K, 80을 적용한 후에 Z 값은 50%를 적용하여 그림과 같이 불투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완성된 일러스트레이션, 인물 일러스트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어진 후에 그림과 같이 도큐멘트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인물 일러스트 모양을 감싸는 하얀색 면을 만들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을 선택하고 인물 일러스트의 왼쪽 윗각보다 더 확장된 상태의 면을 그려줍니다. 면 컬러 흰색을 지정을 하고 면 컬러 흰색을 지정한 후에 인물보다 뒤로 보내기를 하여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흰색 면을 선택하고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이펙트는 75%를 지정하고 X오셋은 마이너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오셋은 마이너스 2를 입력하고 Y 오셋은 0을 지정한 후에 물러는 1을 지정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인물 일러스트 하단에 그림과 같이 타원 형태를 그린 후에 색상을 지정합니다. C50을 클릭하고 이때 먼저 적용한 이펙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때는요,
오른쪽 패널 하단에 어피어런스를 클릭하면 적용된 그래프 섀도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클릭하여 튜브 통을 클릭해주며 눈은 드래그해주면 적용된 이펙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렌지에 위로 보내기를 하여 눈물보다 뒤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 펜툴을 사용해서 조명의 모양을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하고 앵글은 90도를 설정합니다. 왼쪽의 색상은 흰색, 오른쪽의 색상은 C70을 지정하고 그라디언트의 트랜스퍼런시 오페스트를 30%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 맞지 않을 땐 인물 일러스트 그룹으로 지정된 인물 일러스트 모양과 배경 흰색 하단의 타원 형태를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Shift를 누르고 다중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 빈스 프론트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맨 앞으로 가주기를 하여 배치합니다. 다음은 심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퀘어 툴을 선택하고 심볼 패널에 등록된 표시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심볼의 개수만큼 심볼의 인스턴스는 클릭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치가 됐을 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심볼 스퀘어 툴로 뿌린 후에 이동하고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고 색상을 바꿔주는 각각의 툴들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배치된 출력 형태와 최대한 유사한 색상을 테스트 패널에서 명 칼라로 지정한 후에 화면상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됐고요. 왼쪽 도큐멘트 왼쪽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할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 방향키 위쪽과 아래쪽을 눌러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치된 명칼라 C, M, Y, K, 50, 40, 50, 90을 각각 적용을 하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이프를 선택을 합니다. 글자 형태는 항상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상단의 글자는 글씨의 속성을 Times New Roman을 지정하고 스타일은 이탈릭, 글자의 크기는 40pp를 적용한 후에 글자의 명 칼라는 Y100을 지정합니다. 디자인 공모전은
도듬체 40pt 흰색을 지정하여 크라운피쉬 패션 하단에 인물을 따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 글자의 모양을 왜곡하기 위해 상단 크라운피쉬 패션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고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이 보기를 선택한 후에 PC를 지정하고 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디자인 공모전 글자를 선택하고 역시 인벨롭 디스플레이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하여 파일은 웨이브를 지정하고 밴드는 70%를 적용해 줍니다.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인물 일러스트에 오른쪽 다리 윤곽선을 따라 눈과 같이 색들을 그려줍니다. 펜슬을 사용하여 높은 색들을 눈과 같이 그리고 텍스트를 따라 흐르는 글자를 입력할 때 타입 언어 텍스트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또는 타이프를 선택하더라도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마치 텍스트 언어, 타입 언어 텍스트로 클릭한 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접수합니다라고 글씨를 입력하고 글씨의 색상은 지정된 궁서에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체 색상은 검정으로 K100을 적용을 하고 20pt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2017년 5월 글자에 드래그하여 블럭을 지정하고 글자의 크기는 24pt, N100, Y100을 적용하여 글씨를 완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레펜글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210-297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무슨 색상이 적용되나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컨트롤 A로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적용합니다. 디자인이 다 정리가 됐고요. 최종적인 저장을 한 후에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